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꼽히는 뇌전증. 뇌전증 하면 주로 몸을 심하게 떨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을 쉽게 떠올린다. 하지만 뇌전증은 다양한 증상과 징후로 나타난다. 대뇌 전반에 과전류가 발생하는 경우엔 의식을 잃고 온몸을 뒤틀거나 떠는 증상이 발생하지만 몇 초 동안 행동을 멈춘 채 멍하게 바라보거나 깜짝 놀란 듯 머리를 떨구거나 쓰러지기도 한다. 반면 신경세포의 흥분이 뇌의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 이때 부위에 따라 증상도 다르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축두엽 뇌전증의 경우 잠깐 동안 의식이 없고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한다.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야간에 발작이 잘 발생하는데 팔다리의 떨림, 뒤틀림이 나타난다. 뇌의 꼭대기인 두정엽의 경우 신체 일부의 무감각, 저림, 통증 등이 후두엽의 경우 눈앞이 번쩍이거나 환시, 환각을 볼 수 있다.